안녕하세요. 셀러 겸 아마존 강사 스티븐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대부분 그 아마존 FBA에 대한 영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FBM에 대한 영상을 오늘 올릴까 합니다. 제가 지금 오늘 주문 들어온 거는 캐나다하고 미국인데 식품 과자입니다. 제가 머천트로 올렸고 제가 신규 리스팅을 했고 한 달에 많은 판매량은 나가진 않지만, 그래도, 한 10개? 많으면 15개 정도 나가고, 마진은 한30% 되고, 마트에서 그냥, 사왔습니다. 그래서, 이 포장을 했고, 여기 포장을 했습니다. 이거는 캐나다의 K패켓으로 좀 이따 우체국으로 발송할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K패켓으로 발송할 거고, 송장은 이런 식으로, 지금, 해놨습니다. 세 장. 예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송장을 이렇게 붙여서,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에다 송장을 붙여서 발송을 할 거고요. 대부분 그 FBA에 대한 정보가 많고, FBM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, FBM에 대해서, 일단 정보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고요. 그 아마존 특성상 그 FBA보다 FBM은 노출이 덜 되고 판매량이 적고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. 하지만 또한 장점이 그 아마존 고객들이 꼭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올린다면 배송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객들이 구매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뭐 판매량은 FBA보다 좀 적더라도 그래도 장점이 재고가 보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또한 돈이 묶이지도 않아도 되고, 물론 다른 카테고리의 그 FBM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주문 들어온 건 제가 아마존 캐나다하고 아마존 미국에다가 그 식품을 신규 리스팅 해놓은 게 종종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제가 오늘 포장을 해서 좀 이따가 이제 우체국 가기 전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지금 했습니다. 제가 이두 제품을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제품은 두 제품 모두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원가는 하나는 1,000원이고 하나는 2,500원입니다. 둘다 아마존 캐나다에는 좀뭐 판매량이 미국보다 더 적지만 제가 한 아마존 캐나다 달러로 한 30불 가까이에 팔고 있고요. 그러면 마진이 한만원좀 넘게 남고요. 미국에 파는 거는 한 15불 정도에 파는데 요것도 한 마트에서 소매가로 사가지고 우체국으로 보내고 하면 한 5,000원에서 6,000원 사이 남습니다. 물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판매량이나 뭐 이런 거는 적지만 그래도 뭐 재고 부담도 없고 솔직하게 그냥 한 달에 꾸준히 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FBM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 리스팅 중에 뭐 전체 리스팅의 한 적으면 뭐 50%, 많으면 한 60%까지가 FBM인데 뭐 전자제품, 식품, 생활용품,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기능성 제품,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머천트도 하고 FBA도 합니다. 오늘은 머천트로 이렇게 제가 그 하나는 30불 때, 하나는 15불 때, 그렇지만 요 제품 미국으로 보내는 건 그래도 순수 마진이 한 5,000원 좀 넘게 남았고, 요거는 한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.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천트에 대한 그 유튜브 자료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머천트는 뭐 노출이 안 되고 판매량이 적다. 그래서 뭐또 성가신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머천트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FBA도 하고 머천트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또 머천트로 다양한 FBA는 고가 제품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머천트로 저가, 중가, 고가
다양한 제품을 하다 보면 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더 내가 아이템을 보는 눈도 그 확장이 되고 다양하게 소싱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. 그래서 저는 FBM도 여러분들이 그 너무 그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FBM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.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제가 한 거의 제가 그 최근에 3월 달부터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산 쪽에 있는 학원에서. 그래서 이제 좀 동영상을 올리고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한 5, 6개월 만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FBM 관련, 물론 FBA 쪽도 제가 영상을 올리겠지만 FBM 쪽 영상을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오다 들어올 때 뭐 아니면 뭐 그거 상관없이라도 시간이 나면 올릴 테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밑에 그 영상 밑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뭐 그 카페를 제가 신경 써서 관리하지는 사실 않고요. 질문들이 뭐 메일이나 이제 카톡으로 오시는데 그거를 다 응대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 버겁고 그래서 또 자료가 또 다 흩어지고 그래서 다른 분도 그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카페 링크를 공유할 테니 카페를 가입하시고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카페에 가능하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